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 Z790 보드거든요? 프라임 핀데요. 코엇에서 빌린 겁니다. 근데 두 개나 가지고 있죠. 왜두개 가지고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D4. 그리고 이거는 DDR5입니다. 여러분한테 과연 게이밍에서 DDR4 메모리와 DDR5 메모리, 어느 게더 성능이 좋은가? 오버클럭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리고 가성비. 그, 둘 중에 어떤 걸 사는 게 맞느냐?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코이트한테 보드를 빌리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저번에 투표한 결과대로 여러분이 표하고, 실험 영상을 따로 나눠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돌리는 영상 별도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오시고요. 뭐 표만 바로 보실 분들은 저와 함께 바로 요 주제를 시작하면 될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 미리 공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뭐냐? 그겁니다. 과연 13세대는 DDR4 메모리를 써야 될까? DDR5 메모리를 써야 될까? 둘이 성능 차이는 얼마나 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 메모리 가격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제가 12세대 처음 나올 때는 16기가에 24만 원, 막 23만 원 한다고 DDR5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성비 너무 안 좋다고요. 근데 그 삼성전자 뭐 20몇만 원 하던 DDR5 메모리가 8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 많이 내려왔죠. 하이닉스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거의 20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은 10한 3만 원? 이 정도 합니다. 물론 품절 나가지고 14만 원, 5만 원 오르긴 했으나 물건이 있을 때는 13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6기가당 8에서 13만 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5600 표준 메모리. 이거는 이제 13세대 전용이죠. 요 거기에 꽂으면은 오버클럭 하지 않아도 자동 5600 적용되는 요 메모리 같은 경우가 12만 6천 정도 합니다. 최저가 기준으로요. 실제 살 때는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어쨌든 크게 내렸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DDR4는 많이 내렸을까요? DDR5는 저렇게 내렸는데요. DDR4는 원래 한 7만 원 조금 넘었는데 지금 6만 원 정도 합니다. 거의 안 내렸죠. 만원 정도 내렸어요. 뭐 DDR5에 비하면 별로 안 내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용량을 보면은 딸랑 2만 원 차이 납니다. 누구에게는 2만 원 차이도 크다고 할수 있는데 사실 이런 16기가 메모리 두개 집어넣을 DDR5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0만 원대가 초과 될 겁니다. 200만 원 정도에 2만 원은 큰 돈이 아니죠. 뭐, 두개 넣어서 4만 원 된다 해도 생각보다 큰 돈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튜닝 메모리, 가성비 좋다고 많이 쓰는 요 놈. 16기가 두 개는 18만 원. 16기가 단일은 9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DDR5 메모리보다 비싼 거죠. 여기에 방열판 달면 이거랑 가격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극한의 오버를 하기 위해서 쓰는 CL14 3200짜리 튜닝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단일 17만 원. 듀얼 34만 원 합니다. 이거는 완전 하이닉스 메모리보다 더 비싼 거죠. DDR5. 그래서, 지금 와서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가격 머릿속에 집어넣고 표를 한번 보면서 느껴보죠. 제일 궁금한 게 일단 뭡니까? 오버클럭을 안 하는 유저가 훨씬 많습니다. 맨날 오버 뭐 기준을 올려달라 그러는데, 실제로 오버하는 유저는 10%는 뭐야? 한 5%도 안될 거예요. 1, 2% 내외일 텐데요. 오버클럭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유저가 꽂고 섰을 때 얼마나 차이 날 것인가? 어마무시한 차이가 납니다. 일단 롤에서 최소 프레임 40, 뭐 평균 프레임 30 차이 납니다. 물론 워낙 큰 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체감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할 텐데요. 사실 한타할 때 프레임 방어율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진 않는데 사실 체감은 안될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최소 프레임 20, 그리고 149프레임에서 175프레임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 평균 프레임 올라가는 거는 체감이 크게 안 되더라도 최소 프레임이 20 올라가는 건 진짜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배그 같은 경우에는 최소 프레임이 50이 올라갑니다. 배그 144 방어 얘기 많이 하시죠? 오버클럭 안한 D4로는 절대 방어가 안 됩니다. 이것도 144 모니터 쓰시고, 뭐, 총 쏘는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민감하신 분들, 아니면 최후에 10인가에 가서 역마 막 터지는 상황에서는 압도적으로 DDR5가 잘 나오겠죠. 그 외에 쭉 보면은 고사양 게임이라고 불리는 뭐 보더랜드나 메트로 엑소더스, 포르자 할거 없이 그냥 딱 봐도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최소 프레임 차이가 막 20, 30 이런 차이가 난다고요.
적게 차이 나면 10, 뭐 그런 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1% 프레임이 130에서 160이다. 체감이 될 거예요. 144 이상 모니터 쓰신다면, 165 모니터 쓰신다면 바로 알 거고, 144 모니터 쓸 때도 어느 정도 알 겁니다. 1% 프레임이 160 정도 나온다는 거는 급격히 프레임 떨어지는 구간이 매우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130대도 할 만한 거 아닌가요? 여기 평균 130인 건 사실 롤 때문에 평균치가 크게 뻥튀기가 된 거고, 이거 롤 빼고 보면은 대부분 다 100도 안 되거나 100 살짝 넘는 수준이라서 당연히 차이가 크게 느껴지겠죠. 그뿐만 아니라 평균 프레임도 10% 올라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오버클럭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무조건 DDR5 가는 게 맞습니다. 비용이 2만에서 4만 원 추가되더라도요. 보드 가격에서는 거의 10,000원, 15,000원밖에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메모리 가격만 추가가 될 텐데요. 그 메모리 변경함으로써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10%더 뽑아지고 이런 최소 프레임, CPU 한두 단계 올라간 수준만큼 올라간다는 건 고무할 만한 일인 거예요. 당연히 DDR5 4800짜리 쓰는 게 맞겠죠. 그럼 성전님, 이거 아까 보니까 4800짜리 있고 그냥 꽂으면 정되는 5600짜리 있던데 5600짜리 가는 건 의미가 있나요? 사실상 없습니다. 보시면 평균 프레임도 별 차이가 없고 최소 프레임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웃돈 주고 굳이 5600 JEDEC 표준 메모 살 필요 없어요. 그냥 330을 쓰시면 됩니다. 8만짜리 쓰면 되지 굳이 125,000짜리 쓸 필요가 없다고요. 성준님, 하이닉스 메모리 사서 7,000 막 오버하신 분도 있던데, 뭐 A다이 사면은 막 8,000도 들어간다는데, 저한테 A다이가 없어서 그건 테스트 해줄 수가 없었고요. M다이 넣어서 잘 들어가면 7,000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로, 그 오버를 좀 높게 하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그제서야 차이가 좀 납니다. 최소 프레임이 10프레임 이상, 조금 더 방어가 되고요. 평균 프레임이 높지는 않지만, 한, 5%좀안 되는 수치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000으로 극오버를 땡긴다면, 뭐 이거 하이닉스 기본 메모에서 7000이면 나는 극오버입니다. 그 정도 땡기신다면은 여러분한테는 4% 정도의 여유 프레임과 최소 프레임 방어가 한7% 정도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6, 7% 증가할 텐데 그거면 무시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이거를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꼭 해야 된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난한 거는 그냥 뭐 오버 안 하고 삼성 메모리 쓰시거나 이 삼성 메모리 사서 뭐한 6천, 5,800 이렇게 간단하게 찍고 쓰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럼 D4 메모리는 그래도 오버하면 좀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오버하면 어떤데요? 제가 델타가 가성비 메모리라고 많이 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D4는 3600까지만 딱 찍으면은 그 윗급에 별 차이가 없어요. 자, 4100, 4200 정도가 13세대 기준으로 1대1 유지하고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4400까지 안 들어가요. 대부분 아무리 좋은 메모리 쓴다 해도 RTX 보드에 쓰지 않는 이상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차이가 나긴 나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뭐 최소 프레임, 평균 프레임 기준을 봤을 때 평균 프레임이 워낙 높으니까 여기서 뭐 3, 4, 뭐 20, 30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별 티가 안날 거고요. 최소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0채 되지 않는 수치가 대부분 올라갑니다. 배그만 좀 레모버 영향을 많이 받고 나머지 애들은 10은 뭐 1, 2밖에 안 올라간 애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3600에서 4100 무리해서 찍으려고 돈 때려 박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메모리 살라 그러면 얼마 줘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34만 원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얼마 주면 되죠? 이거는 그냥 아까 보다시피 18만 원 주면은 커버가 됩니다. 비용이 거의 두배 차이 나는데 효과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델타 3600 XMP 메모리 쓰면 무난합니다. 근데 XMP도 어찌됐든 바이오스를 손대야 되고 XMP 메모리 사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JEDEC 표준이 적용이 안 되는 거는 버그가 아닌 이상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좋나요? D4로 가는 게 맞을까요? D5로 가는 게 맞을까요? D5 메모리 제일 싸죠? 8만 원입니다. 8만 원. 아니요, 송준님 방금 전에 봤을 때 6만 원짜리 D4 메모리 있었잖아요. 얘는 성능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너무 떨어지니까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는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오버 안한 3200mm는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가 제일 쌉니까? 얘가 제일 싸죠. 그리고 아무런 귀찮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꽂자마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성비를 생각하고 성능도 어느 정도 뽑아내는 거 생각한다면 DDR5 보드에 삼성 메모리 DDR5 꽂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한 선택입니다. 그래픽카드 3080 기준이었고요. 3070이나 60Ti 쓰더라도 비슷한 수치로 나올 겁니다. 뭐요 격차가 조금 줄어들 뿐이지 이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아, 성준님, 근데 QHD 같은 거 가면은 아무래도 차이가 좀덜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D4도 QHD 가면 덜 할까? 한번 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프레임 격차가 꽤 큽니다. 딴 애들은 140에서 150대 나오는데요. 최소 1%가. 평균도 120대가 나와요. 근데 유독 얘만 110대에 120대죠. 많이 까지죠. 13600K에 DDR4를 꼽는다면은 QHD를 가도 꽤나 많은 프레임을 잡아먹는 걸볼수 있습니다. 4K 갈 때부터는 차이가 덜날것 같긴 한데, 사실 3080으로 4K 쓰면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해요. 안 불편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옵션을 타협했기 때문에 안 불편한 거고, 옵션을 타협해서 프레임을 뻥튀기 시키면은 이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매우 낮은 프레임에 돌려야, 그러니까 40, 50, 막 60프레임 이 정도 돌려야지 여러분이 CPU 영향이나 메모리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것이지. 뭐, 144 모니터 샀으니까 평균 100 나오게 한다 치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지금 티 나잖아요. 대충 144 나오는 요 구간에서 얘 혼자 130. 여기 130 나오는 구간에서 지 혼자 120. 그렇죠? 티가 난다고요. 뭐, 아예 100도 안 나와가지고 표가 덜 나는 애들도 있지만, 여기 110 나오는데 지 혼자 103.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페널티를 받는 거볼수 있기 때문에, 기본 메모리에 오버 안 하고 쓴다 DDR4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와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이야 몰라도. 물론 뭐 이런 삼성 메모리 혹은 마이크론 메모리로도 3600 찍을 수도 있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2만 원의 값어치는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냥 오버를 할줄 아시는 분도 웬만해서 그냥 이거 4800짜리 삼성 메모리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 가지고 오버를 하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더 나은 프레임을 약속할 수 있으니까요. 7000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6000은 보통 들어가죠. 그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수치로 만들어 봤는데요. 무려 D5 4800 기본 메모리와 D4 3200 기본 메모리의 성능 격차는 10%입니다. 게이밍 프레임이 10%나 나오고요. QHD 넘어가도 5% 정도 납니다. 하지만 그 3600까지 오버를 한다고 치면은 사실상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여주고요. D4를, D5, D4를 둘다 극한의 오버를 한다고 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는 0%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D5를 극한 오버를 했을 때 오버를 안한 거랑은 4%의 격차가 나고요. D4 메모리를 극한에 오버했는 거랑 오버를 안한 거는 약 15%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D4를 재활용하시겠다면은 괜찮은 클럭의 튜닝 메모리가 있을 때만 재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QHD로 가더라도 비율이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들 뿐 똑같은 비율로 차이가 납니다. 4K로 가면은 별 차이가 없겠네요. 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3080 성능으로 4K를 못 버티니까요. 자, 결론은 뭐다? 여러분이 오버클럭 하지 않는다, 무조건 DDR5 가라. 간단히 오버할 거다, 신규 구매할 땐 DDR5 가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리고 레모버드 하고 쓸 생각이 있다, 그럼 재활용하셔도 괜찮다. 신규 구매인데 D4 오버 안 하고 쓴다, 하지 말라. 뭐 대충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삼성 메모리 4800짜리 사는 게 진리예요. 거의. 거의 진리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로서 DDR4, DDR5 어느 게 좋은지에 대한 선택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까 생각합니다. CPU가 i5든 i7든 i9이든 사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결과값은. 그러니까 13세대든 12세대든 지금 신규 구매하신다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 또 다른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논K 제품 살때 DDR4는
SA 전압 고정 문제로 오버클럭이 잘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D5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논 K 프로세스 쓰더라도 오버클럭이 그럭저럭 뭐 6000까지 잘 되니까 DDR5가 아무래도 좀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비중이 약간 더들 뿐이지. 여튼 그렇게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어느 정도 쿨러 써야 13세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이바이.